이리 와요. 아, 아줌마, 아이고. 이장님, 제가 1등 끌고 왔어요. 이 아가씨 품싹 제대로 쳐줘야 해요. 아, 우리가 돈이 없나? 일손이 없대. 아, 갈수록 마음에 드네요, 그리야. 아이, 그런데 그 차림으로 일하려고? 네? 네?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? 아, 봐봐요. 남의 흙을 좀 많이 근데 이거를 윗부분으로 가게 한 다음에 흙을 이렇게 하면 돼요. 쉽죠? 어? 아, 너 근데 학교 안 갔어? 이장님이 양촌이의 일손 뺏겼다고 해서 학교 체험학습 한다고 말했어요. 그런 것도 있구나. 농번기에 제때 작물도 심으면 1년 농사 망치거든요. 아줌마는 농사 안 지어보셨죠? 그래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. 지금 이 시골에선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한다는 농번기예요. 고양이라고? 아니요, 아니요. 도움된다고요. 저는 아줌마랑 일하니까 좋은데요? 아니, 다시 설명해줘. 어떻게 한다고? 잘 촘촘히 말고 좀 흙을 좀 많이 파요. 뭔 소리예요? 여기가 맞는데? 변호사님! 변호사님! 섹시한데? 어? 아무렇게 어머, 언니! 언니, 진짜! 나 잠깐, 여기 예전에도 내가 언니 옷... 아줌마! 예진 가방 가져와요! 어머, 언니, 내가 잘못했어! 어, 나비가 내 말 들어먹는 애야! 나비 나갔어? 나비 나간 것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? 그건 됐고 일단 재무한테 연락해서 거기로 가. 어? 거기 어디? 아, 거기 네 시댁. 그 쿵따리? 아, 그런 시골 촌구석을 내가 왜 가? 일단 가. 착수금. 뭐야 언니? 이러면 내가 당장 가지. 열두 번도 가지. 누가 한 거야? 아, 나이 들어도 저렇게 건강하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아. 아, 이런 게 고양이 냄새지.